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대표님, 최근에 네. 자동차 부품주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자동차 쪽에 우려감이 좀 컸었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 부품주와 함께도 같이 바라봤을 때 이번에 현대차가 IRA 관련된 쪽에 미국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이 나와서 좀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현대차 쪽에서 조지아 공장을 선제적으로 먼저 투자를 완료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끌어내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과 함께 최근에 이어가고 있는 환율 효과, 그리고 또 친환경차 판매 효과에 대해서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동반 진출한 현대기아차와의 어떤 효과와 함께 어떤 실적 변화도 이제 개선 쪽으로 나오지 않느냐. 특히 하반기에는 어떤 부품 쇼티지가 많이 개소될 걸로 보여지면서 어떤 출하량들이 개선된다. 이에 따른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센트럴 모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는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구동장치 그리고 또 현가장치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현가장치 중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했죠.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최대 규모 생산 시설까지 확보하면서 이쪽에 대한 강점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데, 결국엔 현대차 쪽으로 들어가고요. 현대차는 들어가는 밴더가 4개가 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점 납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앞으로의 또 커지는 부분들과 같이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2025년까지 볼 스크류 사업까지도 확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다각화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우려의 시각은 실적이 상반기까지 좀 부진합니다. 그런 흐름들이 과거부터 실적에 뚜렷한 변화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부진함은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들어갔던 알루미늄 가격의 안정세나 물류 비용의 안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떤 테슬라는 계속 또 커갈 수밖에 없는 또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성과는 앞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들 생각해보면서 실적 변화 가능성을 타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매수가는 한 17,000원대 부근 정도 진입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가 이어가고 있는 한 21,500원대,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현가장치 제조업체인 센트럴 모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입국자 PCR 검사 면제 관련 기대로 지금 카지노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PCR 검사가 이제 면제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제 여행객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금일 같은 경우도 면세점이나 아니면 뭐 이런 관광, 그다음 카지노 관련주도 이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카지노 같은 경우에 주 이제 고객층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제 여행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중국 여행객 관련돼서는 뭐 여전히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쉽게 늘지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 뭐 일본 관련 쪽은 뭐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6월 초에 지금 일본과 이제 관광 그 비자 협정이 이제 허용이 되면서 1일 이제 150명 한도로 해서 일본 관광객들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향후에 이런 관광객 일본 관광객 수는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카지노 관련도 오면 이제 외국 특히 이제 일본 관광객들 오면 카지노들 많이 방문을 하니까 이런 카지노 관련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는 정보는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인데요. 뭐 롯데 관광 개발은 뭐 여행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뭐 호텔 카지노가 이제 주업으로 이제 거의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매출 대비로 인해서 뭐 매출이 한 96%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아직 뭐 적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제주 동남아 노선이 직항 노선들이 계속 좀 나오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주 태국, 그다음에 제주 싱가포르 노선이 재개가 됐는데요. 5월, 9월부터는 이제 말레이시아 노선, 그다음에 10월부터는 대만 노선이 또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뭐 이렇게 동남아 노선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동남아에 관련된 관광객들의 입국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더불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인식도가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호텔 카지노 관련된 매출이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에 카지노 매출이 작년보다 266% 정도 증가하는 15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현재 그 제주 시내에서 최대 카지노이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 동남아 지역 카지노 VIP 고객 1,000명 정도를 뭐 유치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카지노 관련된 매출 부분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뭐 주가는 계속 뭐 바닥을 기다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올라간다고 해서 뭐 바로 뭐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조정할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5일 동안 투신권에 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12,000원대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목표 가격은 14,000원, 손절은 10,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관심주로 살펴봤고요. 자, 김인수 대표님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중국 PMI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제는 부정적 전망으로 인해서 중화권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예상이 뭐 50대 미친 한 49.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최근에 중국 분위기는 뭐 부동산 위축부터 들어오고 있는 또 어제 보니까 또 대련 지역은 재봉쇄가 들어가면서 벌써 네 번째 이런 코로나 클린 코로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까지 같이 이어갔을 때 과연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아닐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위축된 쪽에서 정부는 또 재정 정책을 확대해서 계속 돈을 풀면서 이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중국 관련된 지표를 통해서 이제 바닥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더 이 재봉쇄가 끝나야 일단 봉쇄하는 게 없어야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변수부터 체크하고 중국 쪽을 바라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10시 반 이후에 개장이 되는 중국 증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